박성균 선수. 지금 성적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성균 선수 정도라면은 크라운을 차지해야죠. 그렇죠. 네, 이번 시즌 에이스라고 하면은 에이스라면 10승 이상을 쭉쭉 이어가야지 팀이 또 높은 순위로 올라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못해주고 있어요. 네. 네, 신성선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란전이 문제입니다. 대란전만 극복한다면 신성선도 이번 프로리그의 최고의 프로토스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7령을 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6령, 7령, 8령 뭐 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상위권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성선도 이번 경기 잡고 난 대란전 극복했다. 뭐 6령, 7령이 아니라 1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 2세트 경기 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에 박성균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3시 에메랄드 색깔은 신상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신상우 선수예요. 네, 하지만 뭐 테란전의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메두사에서 프로토스가 테라를 상대로 7연승 중인 그런 그 맵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승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전장에서 좋은 매첩이 걸렸다라고 신상우 선수 입장에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신상우 선수는 메두사에서 두 번의 패배, 한 번의 승리가 있습니다. 저그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네. 테란 이영우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저그를 상대로는 너무나 좋은 성적을 네. 지금 신상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간단한 테란전이 정말 아쉬운데 전통적으로 프로토스전을 잘하는 박성균 선수를 꺾어내게 된다면은 예, 그만큼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네. 1스로 테란의 박상우 선수가 프로토스의 신상우 선수가 지금 팀을 이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신혜승 선수가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신트리오의 이 활약 여부에 따라가지고 이스트로의 순위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상우 네. 선수가 진 이 상황에서 이 신트리오가 확실하게 백업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백업을 못 해주면 아 박상우 지금 이 팀 무조건 다 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어요. 네. 무게중심을 테란에서 프로토스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상우 선수는요. 그렇죠. 네. 자신의 에이스라는 보여줘야 승률은 괜찮거든요. 네. 테란전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예. 에이스는 그게 에이스예요. 그렇죠. 약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또 에이스고요. 네. 입구 좀 막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 그리고 이제 팀 내에 그 에이스급 선수들을 여러 명 보강하는 것이 보유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박상우 선수가 만약에 이제 성적이 기세가 좋았던 박상우 선수가 1세트를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신상우 선수나 신희승 선수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선수들이 꼭 승리를 해줘야지만 네. 예, 팀이 승률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르카 포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동 선수가 첫 세트에서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지금 현재 1위입니다. 네. 예, 국민들 뒤에서 받쳐주는 선수의 실력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박상우 선수가 무너져서도 우리 3명이 지킨다.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가 갔을 때 그런 엔트리가 보강이 안 된다면 한 선수 나와서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팀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무너지지 않는 팀, 저력 있는 팀이 돼야 돼요. 네, 탄탄한 팀, 단단한 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게이트 코어 위쪽에 8롱까지 올리고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박성균 선수 노련한 플레이의 대가예요. 네. 여기가 플레이 공격이 벌써 시작이 됐죠. 그렇죠. 한번 봐야죠. 예. 네. 최근에 김대엽 선수와의 경기에서 값진 1승을 차지했고요. 네, 아주 값진 1승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지금 박성균 선수와 임동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에이스 결정전에서 박성균 선수가 패배를 했어요. 예. 네. 하지만 뭐 그 패배 쓰디쓴 패배를 바탕으로 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그 웅진스타즈를 잡아내는 이런 그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그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승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원게이트 코어 가서 보고 있어요. 네. 또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안타긴 하죠. 브러스에서 네. 꺼져 있고요. 네. 했죠. 지금 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자, 아래쪽 못 들어옵니다. 네. 프로브에 이어서 질럿이 한번 압박이 왔고 그다음 드라군이도 한번 가네요. 네. 그러면서 확장 준비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로 머리를 좀 아프게 한 다음에 네. 유유히 뒷마당에 멀티를 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뒤쪽으로 네. 이제 팔런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프로브 정찰도 일단은 봉쇄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미네랄을 캐면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자신의 생각보다 앞마당 타이밍이 느리다 이러면은 원팩 원스타 혹은 투팩 여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상우 선수가
예. 어, 드라운까지 왔습니다. 네. 에프리도 나와 있고 박성균 선수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수리를 예. 해주면서 버티고 있죠. 예. 질러스 계속해서 서플라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더 오른 듯한 피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뒤쪽으로서 빠지고요. SCV가 머리는 안 들고. 고쳐야죠. 박성균 선수. 글쎄요, 이거는 오, 왜 뺐죠? 예. 아, 머리는 버텼어야 했는데. 예, 머린 하나를 더 찍던가 아니면은 머린 하나를 더 찍을 게 아니면은 SCV가 세 개가 빠져서도 안 되고 하나가 더 나와서 오히려 예. 리페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 이거는 이거 원 아. 이거 원팩 원스타도 아니고 투팩도 아니고 붙죠 붙죠 질러지 붙죠. 질러지부터 팩 전혀 원팩이에요 원팩. 리페어 리페어. 드라고 보았어요. 드라고 보았나요? 드라고 나 멈춰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것이 아. 약간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자신이 노리던 타겟이 갑자기 자신의 공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죽어버리면 드라곤이 전원이 픽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빨리 신상호 선수가 캐치를 해서 컨트롤 해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도 신상호 선수가 얻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빌드를 알아버렸죠. 트리플을 네. 하면 돼요 이러면은. 예, 리버 쓰면서 바로 이제 상대방에게 견제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어차피 상대방의 압박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리플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득 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득 보지 못한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네. 네, 상대방의 어떤 그 빌드 자체를 좀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도 아주 훌륭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이버 체제하고 있는 신상 선수입니다. 그 견제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엔지니어링 베인 타이밍도 약간 늦었고 만약에 탱크까지 하나 잡혔더라면은 신상호 선수 리버 부분이 더욱더 활기를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입구 쪽에 드래곤 3개 배치해놓고 있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게이트 하나 더 늘렸고요. 박성균 선수 원팩에서 바로 확장 갔어요. 네. 자원 채취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네, 터렛 아낌없이 건설을 해야 됩니다. 머린 숫자가 없기 때문에 터렛 아낌없이 아주 그 좋은 간격으로 건설을 해서 네, 뒷마당에 있는 미네랄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마당까지도 먹어버리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네. 미네랄 멀티를 빨리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네랄이 많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터렛을 확실하게 건설을 해주고 그리고 리버에 대한 견제만 안 당할 수만 있다면 강력한 러시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리버를 태웠습니다. 리버와 드라군 앞마당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살짝 나와서 탱크를 전진 배치해놓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미네랄을 바탕으로 터렛을 조금 더 촘촘하게 건설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셔틀이 공중에서 폭사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예. 네, 확장의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터렛을 촘촘하게 건설해야 돼요. 빌드가 멀티라고 2팩, 3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팩인 상태에서 두 개의 멀티를 지금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리버 막기가 더욱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막게 되면은 예, 박성균 선수의 페이스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병력이 위쪽으로 오기가 예. 조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터렛을 여기 사이에다가도 하나를 건설을 해서 네. 아예 그 셔틀이 오질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 탱크 우측에도 터렛 하나를 건설해서 옵저버도 제대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놔도 지금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바로 선택한 게 아니라 리버를 선택하고 게이트 하나를 더 늘린 상태에서 그 이후에 트리플이기 때문에 저원 상황에서는 테란이 무이거든요. 맞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탱크 우측에다 터렛을 건설했으면 이 셔틀이 못 들어와요. 네. 예. 드라마 내려놓고 탱크. 맞았습니다. 안 돼. 한 대씩 맞아요. 네. 마무리는 아직 안 됐어요. 아래쪽에 리버. 일크를 좀 잡아줘. 예, 일크는 아래쪽으로 빠졌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글쎄요. 왼쪽으로 딱 붙어서 아래로 예. 내려오면 자리 하나 있죠? 내려오면. 여기서 또 피해를 줄 수가 있겠네요. 묶어! 자, 4킬. 5킬. 야, 나름대로 빈틈을 찾아서 예.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뭔가요? 그렇죠. 예. 예. 야, 저걸 피했습니다. 네. 자, 탈렌트 부시고. 네. 근데 시즈모 탱크에 상어리가. 에스시브 잡힐 뻔했어요. 예, 잡힐 그렇죠. 뻔했어요. 또 그리고 셔틀에 HP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 스타게이트 바로 넘어가네요. 신상우 선수. 네, 네, 캐리어. 이걸 하면은 확실히 탱크를 줄여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야지 러시 타이밍을 늦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확장기지 쪽에 견제를 들어갔던 신상우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가 좀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예, 팩토리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컴셋 하나는 달아서 상대방의 어떤 그 전략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상 쪽으로 이제 본진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확장 구역은 SCV를 정찰을 하고 네, 본진 쪽은 그냥 샅샅이 지금은 훑어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변에 옵저버가 배치가 돼 있죠. 다시 한번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박성균 선수의 체제를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신상호 선수가 멀티도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이렇게 가면서 흔들어주면서도 멀티하나를 추가하고 있는 그런 신상호 선수의 움직임 좋아요. 그렇죠. 예. 저 병력이 갖춰지고 있지 않아요, 박성균 선수. 네. 다 보고 있고요. 아~ 여기서 뿌려서 보네요. 어떻게 거기에 딱 들어가나요, 지금? 야, 진짜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네. 지금 투게이트 상황에서 지금 투스타게이트가 올라가고 캐리어 체제인데 여기 이미 아머리가 올라가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팩토리 부지런히 늘려서 벌처는 그냥 추가 멀티에 대한 견제만 다니고 그 팩토리 늘려서 골리앗 탱크 이 정도로 병력을 구성해서 캐리어 한 2기 정도 그리고 4기 정도 뜨기 전에 2기 정도가 떴을 때 나가면은 이득 볼 수 있죠. 그렇죠. 딱 탑 나오죠 이제는. 네. 박성균 선수 팩토리 쫙 늘려서 러시 타입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리페어 해야 되는데 리버 내리면은 자 탱크 잡히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여기 예. 우측에 터렛 하나가 되게 아쉽네요. 아까부터 그렇죠. 예. 자, 가서 탱크 한 개 더 왔어요. 네. 두 기가 더 있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저쪽은 좀 공간이 안 나와 보이네요.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신상호 선수. 그냥 차라리 무리할 바에는 리버 살려서 자신의 그 가장 최근에 했었던 확장 기지에 예, 그냥 보초병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돈,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이제 늘어나고요. 캐리어는 계속해서 생산을 합니다. 예. 미네랄을 질러 8억을 시켜주면서 확실하게 질러서 뽑아주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까지는 캐리어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조금 그 캐리어가 일찍 걸렸기 때문에 발업에도 자원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나오기 시작했죠. 네. 박성균 선수, 신상호 선수의 체제를 확인을 했어요. 그 신상호 선수가 다시 한번 볼 수는 있거든요. 들켰기 때문에 캐리어 딱 두 개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산별로 생산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네. 계속 들리고 있죠. 네. 신상호 선수 안 그러면 아둔이 이 타이밍에 좀 빨리 지워지지 않고 원래 그냥 드라곤 숫자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서 캐리어의 캐리어 4개까지 최대한 빨리 모으도록 이제 자원을 배분을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니까요. 신상호 선수도 경기 재밌게 하는데요. 캐리어 네. 올인도 아니고 멀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다섯 성공을 하고 있고요. 있어요. 네,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늦어도 네.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박성균 선수보다도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캐리어 두 개에서 추가로 더 생산하고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다수를 확보하고 있죠. 네.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네. 박성균 선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의도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예, 캐리어 어디까지 모였는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이 한번 들어갔었죠. 네, 두 개 지금 빼고 예, 있고요. 스캔을 맞았으니까 캐리어 두 개가 지금 일단은 빠지는 거고요. 네. 골리앗과 그리고 탱크 전부 다 01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머리 돌려주고 있어요. 네. 뒤에 테란 상대, 그러니까 테란이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게이트웨이가 이제 적게 내면은 골리앗과 탱크 뽑으면 되는데, 게이트웨이도 지금 많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벌처를 또 안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박성균 선수는 드랍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드랍으로 일단 멀티 쪽을 흔들고 그 이후에 탱크가 한 부대, 골리앗이 한 부대 이상이 됐을 때 한번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아래쪽 내려놓고요. 멀티 쪽에 흔들어줄 수만 있다면 예,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캐논이 지금 포지가 좀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캐논이 건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알아차렸네요. 예. 옆에 드러브. 일단 움직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드랍식으로 아주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큰 걸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본진 쪽으로 한번 그 드랍을 걸렸어요. 뭐 곳곳에 캐리어 캐리어. 이야, 이거 캐리어가 나지 맞죠? 캐리어가 나지 올라가요. 야, 제대로 기다렸어요. 아, 그래 바로 내렸네요. 그래서 네. 내렸어요. 캐리어가 마중 나오는 데는 좀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공중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렇죠. 캐리어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합니다만 드랍심 살아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1, 2럭 타이밍 노리는 것 같은데요. 박성균 선수 움직임을 보니까 네, 마인투기 매설을 하고 아래쪽 네. 가서 센터에서도 벌처가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예. 걸어가긴 하네요. 네. 야, 예. 땅망하고 있어요. 네, 달려야 되는데 또 둘러싸였죠. 이쪽에 좀 드랍식이 떨어졌으면은 기회를 예. 줬을 텐데 그러니까 아예 9시에 내액이 떨어졌었던 게 미리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정훈이 스텝이 그렇죠. 예, 스텝이 아주 화려해서 예. 스텝으로 잡아냈어요. 한 네 명 친구만 하면 되는데 예. 한 부대가 전부 다 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큰일 날 뻔하죠. 예, 같이 네.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인 하나가 위험한 곳에 지금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네, 1업 됐고요. 1업 됐고요. 아래쪽 내려가는데 네. 위쪽으로 드라군이 올라갑니다. 파카우 뒤쪽으로 살짝 물러서고 있죠. 예, 조합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캐리어도 와야 되고. 네. 이제 탱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아, 됐네요. 바람이 아직 안 됐어요. 벌처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다시 있죠? 예, 탱크 골리앗이 지금 지상병력 캐리어를 따로따로 지금 잡아먹어야 됩니다. 네. 예, 기왕 이렇게 갔으면은, 예, 벌처로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추가가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골리앗과 탱크 추가가. 예, 상대방이 지상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리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너무 골리앗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탱크 추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캐리어를 살짝 돌려가면서 빠져나와 있는 탱크를 점프해주는 그런 움직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예. 살짝 위쪽으로 돌아가고요. 네. 내려옵니다. 옵저버가 좀 있어야죠. 예. 이쪽에 마인도 제거하고요. 예. 마인에서 계속 해놓고 벌처럼 돌아갑니다. 센터 쪽 자리 잡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옵저버가 있어요, 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봐야지 확실하게 진영을 파악하죠. 네. 하나. 벌처 쪽으로 캐리어가 가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테란이. 혹시 골리앗이랑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캐리어가. 예. 어느 정도 일정수 쌓인 캐리어를 이용해서 골리앗까지 전투를 펼치고 있는 신상호 선수예요. 네. 안쪽으로 공격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든 신상호 선수가 막기 위해서 네. 캐리어를 상대해 주고 있기는 한데 아 박성민 선수의 골리앗과 이걸 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골리앗의 업그레이드가 또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1업이기 때문에 인터셉터 터뜨리면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고 자 신상호 선수는 이제 초시계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벌처가 벌처 들어오는데 들어왔어요. 벌처는 캐리어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시계가 누적이 되고 있죠. 아 이런 식의 지금 물 막진데 캐리어 맞아요. 지금 캐리어 맞아요. 캐리어 벌처 정리를 합니다. 뭐 이쪽은 벌처내고 있습니다. 뒤쪽에 골리앗이 내려와요. 예. 그러면서 라인이 좀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 센터 세게. 자 싸울 때가 됐는데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은 예. 상대적으로 벌처가 부족하죠. 네. 예. 지상병력이 한 번 더 확충되고 이제 발업이 됐으면은 예. 한 번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확 붙는 이런 그 상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1업 됐어요. 2-1업 됐어요. 2-1업. 예. 아 이쪽은 실드 1업이에요. 네. 아, 지금 계속해서 캐리어 가지고 골리앗을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박성균 선수는 계속해서 진격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나온 캐리어는 인터셉터가 아직 다 안 찼고 예, 골리앗 숫자가 업그레이드가 또 됐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박성균 선수는 들어가는데 캐리어는 많은데 네. 심시티는 또 되게 잘 돼서 골리앗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건 참 좋았습니다. 예, 인터셉터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하나 줄기 막 이래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캐리어 생산은 멈췄고요. 오, 여기 라인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고 네. 실드크 하나 왔죠. 예. 네. 라인이 지금 이쪽에 그러니까 수비 여기 CCT를 잘 해놨기 때문에 골리앗이 자꾸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탱크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 인터셉터 먹은 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오 테란이 멀티도 성공했고요. 예. 밀어붙이고 있는 박스. 아, 예.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아까 그 체력 빠졌던 예, 리버가 큰일 해주는데요. 네. 예, 어쨌든 지금은 그 인터셉터가 잡혀나가고 캐리어가 지금 하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쪽 확장기지가 오랫동안 버텨주면은 예. 미네랄 확장이 돌아가면서 지상병력과 그 다음에 캐리어도 좀 쌓이거든요. 예, 그렇죠. 탱크 빨리 잡아준 건 좋네요. 6시 이쪽에도 멀티가 있네요. 네. 6시까지 또 하나 추가 확장 가져가고 있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예, 저 미나라는 꽤 빨리 먹었습니다. 네. 8시 쪽에 지금 현재 야, 이거 야, 이게 좋아요. 정말 예, 환상입니다. 환상. 21킬이에요. 혼자서. 예. SCV를 또 주로 잡았다라는 것에서 영향감 안점이고요. 네. 예. 캐리어는 시간 끌어주는 용도고 공격 경기는 리버예요. 침착하게 또 마인 제거해주고요. 자 함께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 라인 뚫리면 박성규 선수 멀티까지 견제당한 상황에서 경기 모두 견제 준비하고 있고요. 달립니다. 신상호 선수 마인 다 제거했죠. 마인 다 제거했어요. 마인 없고요. 아 탱크가 탱크가 무너지네요. 네. 그리고 질럿이 워낙 예, 깨끗한 상태에서 붙었기 때문에 게다가 리버가 뒷문을 두들겨준 게 예. 진짜 정신적인 데미지가 너무 컸습니다. 경기가 없어요. 신상호 선수는요. 예. 정신이 없고 캐리어가 유지가 되니까 벌처를 예. 뽑은 상황도 안 됐어요. 예. 그렇죠. 밀립니다. 질러들이 그냥 신이 나서 날리죠. 네, 신나게 날리죠. 캐리어도 지금 어느 정도 숫자 지금 쌓였고 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신상우 선수의 질러는 뭐 태기가 넘쳐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중립 확장기지, 게스 확장기지가 빨리 안 끊기기 시작하면서 심시티가 잘 돼서 인터셉터는 잡혔습니다만은 예, 캐리어 숫자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결국 시간을 잘 끌었고 그동안의 미나랄 멀티를 바탕으로 야, 캐논 없이 예, 지상병력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거 신상호 선수가 이 경기는 잡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캐리어는 뭐 탱크만 제거해주면 나머지는 네. 뭐
드래곤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럼요. 탱크 필요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네. 탱크든 골리앗이든 벌처럼 SCV든 그냥 캐리어가 다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박성민 선수의 입구 쪽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만 신상우 선수의 리버하니까 분위기 전환 그 이후에 질럿과 제압! 자 이번 경기 신상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신상우 선수 캐리어와 드라곤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의 타이밍에 센터 중에 있는 병력을 다 잡아냈어요. 예. 오늘은 두 팀 모두 다 프로토스가 연패를 끊거나 혹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런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로 인해서 센터 스코어가 1-1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 경기 신상우 선수 역시 에이스 신상우 선수예요.